교육계에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닌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여성과 제시하라! 강원도 교육계에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불거진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의 여고생 성매수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직위 해제되고도 버젓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를 색출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육계 성범죄 가운데 죄가 인정된 건 10건이었습니다. 모두 교사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3달 감봉, 경고,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강제퇴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성비위를 저질러도 계속 교단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이나에 대해서는 뭐 저희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의 대책 들에 대해서 이제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계에선 올해도 성범죄 7건이 발생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부터 강제추행까지 혐의도 다양합니다. 피의자 7명 가운데 교사가 5명이고 행정공무원이 2명입니다. 강원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비위 사건 연루자는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